미친 감성 무식한 새끼 정말 재수 없어. 무식한 미친 감성이 아는 거라곤 못생긴 뿡탄 새끼 아이유 이명웅. 아, 이 친구 제가 지금 대규모 고소 진행하고 있는 거 몰랐나? 금융 치료 해줄게. 감성 사운드의 새 홈페이지가 오픈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감성 사운드를 검색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미친감성입니다. 제가 얼마 전 악플러 때려잡겠다고 선언했고 댓글이 800개나 넘을 만큼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또 하나 올라온 글, 방탄 이명웅 아이유 들먹이면서 인디뮤지션은 노력에서 인디에 머무른다, 너바나가 인디밴드라는 걸 알까, 이런 이야기는 이분만 하는 게 아니고 인디가수, 인디쪽 관련자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선 넘은 사람은 좀 많이 모자라니까 금융치료 잘 받으시고, 이번 영상은 총 두 편으로 나갈 거예요. 1편은 인디가수 의 쓸데없는 패기, 2편은 저 말고 히트 작곡가는 지민의 가창력을 진짜 솔직히 어떻게 생각할까. 몇 달 전 인디 가수가 BTS 정국, 아이유 같은 메이저 가수가 될 수 없는 이유라는 영상을 올렸죠. 그래서 실제 인디 가수들이 저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엄청난 장문의 글로 쓰신 분도 있고, 안 봐도 비디오야 인디 가수들 제욕 엄청 하고 있을 거예요. 제 경험을 말해보죠. 저는 작곡가이든 가수이든 연주자이든 프로 메이저가 되겠다고 마음먹으면 7년 안에는 첫 목표를 이뤄야 된다고 생각해요. 10년이 됐는데도 프로 작곡가로 데뷔를 못했거나 멜론의 좋아요 개수가 10,000개 이상의 노래가 없다면 재능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 자체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큽니다. 야, 또 안티들 몰려온다. 20년 전 제가 고3 시절 실용음악 학원을 다녔을 때 전 200명의 학생 중 198등의 음악 바보 수준의 실력, 재능을 가졌는데, 제가 20대 초반이라는 굉장한 어린 나이에 데모곡을 메일로 띡 보냈는데 SMYG를 다 뚫고 천재 소리 들어가며 활동을 했습니다. 그럼 전 재능이 없다는 게 뻥이거나 대단한 운을 타고난 사람이었을까요? 아닌데, 전 엄청난 노력을 해도 단 한 번도 쉽게 목표에 도달해 본 적이 없고, 컴퓨터를 사면 50일간 윈도우 10번 이상은 깔아야 겨우 쓰는, 현재 지금도 목표를 설정하면 최소 10번 이상은 실패해야 겨우 성공할 만큼 운이 지지리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시절 천재의 재능을 가진 저의 친구들은 한 명은 미용실에서 머리 자르고 있고 고깃집 하고 있고, 음악으로 제가 그분들보다 잘 풀렸다면 음악에 있어서만큼은 제 지인들이 놓친 게 있는 거죠. 제가 아직 메이저가 되지 못한 인디 가수랑 대화를 하다 보니 그들의 주장은 자기 음악을 세상이 못 알아본다, 옛날에는 음악이 이리 따뜻했는데 요즘엔 들을 게 없다, K-POP 수준이 너무 유치하고 저급하다, 특히 아이돌 가수들 겁나 까고, 심지어 박효신은 발음이 웅얼웅얼 안 들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인디, 실용음악가 보컬들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눈으로 경험한 숫자만 해도 그동안 100명도 넘어요. 그럼 그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한 걸까요? 예술병에 걸려서 그래요. 저도 프로 작곡가로 데뷔하고 한 5년 차였나? 하루는 멜론 차트를 보는데 1위부터 10위까지 노래 중에 단 한 곡도 좋은 곡이 없는 거예요. 싫은 이유가, 아, 이 곡은 보컬 믹스가 별론데, 이 곡은 킥이 별론데, 이런 이유로 곡이 별로인 거예요. 제가 음악을 딥하게 알고 전문가가 될수록 이 음악을 음악으로 듣는 게 아니고 기술력으로 분석하면서 이 대중성을 점점 잃어버리게 된 거죠. 이건 프로 작곡가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는 이야기고요. 피아노를 화려하게 잘 쳐도 작곡가로 데뷔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하고, 발성을 굉장히 잘하고 고음이 잘 되는데 성공 못하는 보컬이 수두룩한 이유는 그들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온 힘을 쏟는 건 기술력을 늘리는 것뿐이에요. 대중들은 기술이 아닌 감동이 있어야 그 곡의 수요자가 되는 건데, 감동은 스토리고 이 스토리는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거라서 뮤지션은 이 좋은 인간관계가 실력보다 중요합니다. 에이, 음악도 결국 인맥이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 사람들에게 좋은 점을 겸손하게 배우려 하고, 선배가 친구가 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싸울 게 아니라 감사히 받아들이고요. 전 다행히 어릴 때 예술병에 잠시 빠졌을 때 제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걸 스스로 인지해서 그걸 극복하려고 나의 주관성을 객관성으로 바꾸기 위해서 제가 만든 노래들을 일반 친구들에게 들려주면서 야, 이 노래 어때? 라고 질문하지 않고 친구야, 단점만 말해줘 라고 했고, 그 지적이 제 마음에 와닿지 않아도 고치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유명대학 실음과 수석 보컬 이런 분들을 간혹, 솔직히 간혹도 아니야, 내가 만난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저랑 녹음을 하다가 결과물이 안 좋으면 오늘 마이크가 좀 이상한데? 제가 노래하던 공간이랑 너무 다른데요? 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혹여나 제가 팩폭하면 자존심 엄청 상해서 뒤로 제욕 엄청 해댔고요. 제가 요즘 가수로 성공하려면 마크툽, 주호 이런 분들 언급하면서 무조건 미디 작곡을 해야 한다, 백날 허공에다 발성 연습해도 네가 노래 실력은 늘 수 있어도 가수로 성공은 아니어진다, 가수의 끝은 발성 노래 연습이 아니라 작곡이다,
그걸 10년 전부터 한 사람이 지금의 마크투 주오다라는 이야기를 해도 인디 가수는 애초에 메이저로 가고 싶지 않아요. 너바나도 인디인데 하는 바보 천치 같은 말을 하죠. 제가 환경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정국, 지민이 지금처럼 대단한 가수가 될 수 있었던 건 그들의 재능이 출발점이었지만 당시 피도계라는 열심히 사는 끝판왕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다. 아이유도 10대 시절부터 거미, 휘성, 하동균 이런 분들과 어울리면서 노래를 했다. 그럼 내가 가수로 성공하려면 미디를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환경에 날 던져야 하고, 그리고 보컬들 AI 작곡 기술 솔직히 전혀 관심 없잖아요. 다음 영상에서 더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진짜 노래를 잘하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근데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미친 듯이 발성 연습 노래 연습하는 거 그렇게 의미 없는 행동이라면 지금은 내가 노래를 이렇게 부르려고 해도 내 목소리를 이 목소리가 5초면 아리아나 그란데로 바로 바뀌고 아이유로도 바뀌고 윈터로도 바뀌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보컬 여러분들은 노래만 하고 계신 거 과연 맞을까요? 제가 보컬도 아니지만 저는 보컬들에게 대체 어떤 고민과 노력을 해야 되는지 엄청나게 고민하고 현재 싱어들을 가르치고 있고 다행히 9주만 해도 이런 보컬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있고 전 분명 미디 작곡에 대해서 노력하는 보컬들이 좋은 활동을 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제발 유튜브에 미디 작곡 좋은 정보 넘치잖아요. 어디서부터 찾는지 모르겠으면 저희가 완전 기초적인 컴프 사용법부터 보컬 믹스하는 법, 감성 사운드라는 서브 채널에 다 무료로 올려놨으니까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영상만큼이라도 꼭 보시고 스스로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 인생은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같이 열심히 공부하자고요.